네, 보도부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6만전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네,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점을 기록한 데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란 전망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연이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400조 원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2020년 11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월 24일 이후 하루 거르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 기간 순매도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대로 내려앉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6조 3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고 이달에만 2조 5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업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인 단순히 실적과 반도체 가격만을 보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손명섭 하이투자증권이 최근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한 데 그랬네요. 송경권은 단순히 실적과 반도체 가격만을 보고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판단했다라는 낭패를 짚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18년 이후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업황 또는 삼성전자 실적하고는 방향성이 항상 반대였어요. 주가하고 동행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라든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그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랑 항상 방향성이 같았습니다. 통상으로 반도체주 주가는 실적이나 업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상반기 중국의 금리 인하와 위드 코로나 정책 여부 등에 따라 경기 선행 지표가 변화될 것이고 이 재료들이 6개월 후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반영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달리 금리 인상은 좀 완화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해주고 또 경기 부양을 세게 해주면 삼성전자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결국 반도체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경기와 수요 개선을 확신시켜줄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와 미국과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선행돼야 가능합니다. 다행히 현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내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선결 조건 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현재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